이게 스케일리스라고 해서 이제 비늘이 없는 뱀인데. 촉 때문에 되게 이게. 오오 이거 오우 이것도 그 느낌인데 그거. 조져놨네요.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예고드렸던 퍼스네이크 브리더 TM 소리니 사육방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바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뱀 키우는 곳인 것 같네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힘드네요. 계단이 3층이 고작 3층 올라오는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뒤질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네. 계단이라고 하는데 다 사장님이라고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톰스네이크 브리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에이테인먼트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티엠 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왔으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개체 소개 한번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렉이 이렇게 쭉 깔려있네요. 이쪽은 이제 그냥 다 성체들. 전부 다 코어 성체들이에요. 네, 이쪽은 이제 수컷동. 좋아들 하시는 그런 캔디케인. 캔디케인. 캔디케인 이게 보면 대조적인 색깔 두 개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빨간색이 짙을수록 더 이런 또 느낌이. 진짜 코어 스네이크도 모프가 진짜 이쁜 애들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오히려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이 모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뭐가 섞이면 사실 저도 동정이 좀 잘 안 되는 모프들도 있거든요. 정작 모프는 되게 종류는 많은데 유통되는 모프는 또 몇 가지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죠. 이게 라벤더랑 선키스트 조합인데. 라벤더와 선키스트. 네, 선키스트가 약간 하이퍼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하이퍼 라벤더랑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얼굴 너무 이쁘다. 얼굴에 이렇게 머리만 또. 네, 색깔이.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이 친구. 이따가 여기 제 새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끼가 진짜 이쁘다. 베이비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거 스노우 테세라. 들어간 거긴 한데 드라이브 같이 하면서 가터 스네이크 같은 패턴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얘네가 이제 또 흰색이 스노우잖아요. 네네. 근데 또 스트로베리 스노우라 그래서 분홍 색깔로 조금 라인을 잡다 보면은 이런 색이 나옵니다. 얘는 이제 뭐 다른 모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라인 브리딩인데 저는 요 색깔 좋아해요. 딸기우 같은 색깔. 딸기우요? 네. 그렇네. 좀 은은한 색깔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되게 이쁘다. 괜찮네요 진짜. 역시 또 골루는 장같이 파닥거리는 이 맛이죠. 그쵸.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옆구리에 노란 게 생기거든요. 예. 노란색 생기죠. 네네네네. 이거를 이제 얼마나 없애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퀄리티 차이가 아닌가 싶긴 한데. 또 뭔가 모프 파닥 같은 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스노우 스트라이드인데 노란색이 거의 없죠. 근데 목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예, 그게 진짜 거의 없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이애미라는 로컬 모프가 베이스로 돼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에 노란색이 없어지는 게 그런 게 좀 가치의 차이다. 네. 그런 거네요. 오래 하신 분은 이런 철학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의. 좋게 말하면 철학이, 안 좋게 말하면 좀 철학. 그래서 그거 좀 단점을 보완한 애들이 이제 블리자드인데 이제 하얀 색깔 대표 모프 중에 하나가 블리자드인데 이거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의 레몬 같은 패턴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네요. 조금씩 네. 있습니다. 네. 하얀 색깔 루시렛 같은 걸 찾으려면 오히려 스노팔이 얘는 진짜 그냥 패턴도 없고 노란색도 거의 없고 그냥 가래떡 같은 하얀색. 야, 그냥 깔끔하네 진짜. 네. 비늘도 반질반질하고 전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노팔이 모프가 어떤 모프가 들어간 조합이죠? 라벤더하고 에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알비노. 네. 네. 어떤 패턴 이야기였다 보니까 네. 이쯤에서 구독자 질문 하나. 우리가 모프 이야기로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순수하게 진짜 입문하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구독자 김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콘스네이크 이름이 비늘이 옥수수 모양이라서 그 다음에 네. VS 옥수수 밭에 자주 출몰해서 둘 중 뭐가 만든 건가요? 솔직히 이게 옥수수 비늘 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창고나 뭐 밭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옥수수 창고에서 나왔다. 네네네. 약간 근데 조금 생각을 더하면은 배면은 조금 옥수수 같은 무늬가 조금 있긴 있어요. 이게 가도판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보고 했으면 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옥수수 밭으로. 알겠습니다. 옥수수 밭으로.
카톡. 오, 진짜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이게. 이거 뭐예요, 이게? 어? 석고네요? 이런. 네, 방향제 만들려고 하다가. 아, 만든 거라고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만드신 거라고요, 이거를? 네, 취미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원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와, 성적이 진짜 좋으시다. 나 안 그래도 취미로 이거 만든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색칠을 하면은, 이제 완성본이 이쪽에. 우와, 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와, 카메라상으로는 진짜 완전 살아있는 걸 처음 나오는데. 카메라가 좀 봤네요. 살아있네요,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오.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화이트 슬롯 머리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진짜 완전 큰 손이시다. 이렇게 한 개 한 개 비늘을 고행하듯이 하나씩. 야, 이 비늘을 직접 다 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신 거예요? 와, 진짜 같다, 이거. 질감이. 와, 진짜 괜찮으시네요. 얘는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게 제가 브리더한테 받은 개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수입 들어온 브리더한테 하나를 선물해줘야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브리더가 역시 사람은 탐욕의 동물이라고. 네,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 그냥 한번 이제 파충류 만들어봐야지 하고 만든 게 와, 이거를 장사를 하셔도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살짝 가보고 있습니다. 다시 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유. 자, 여기 8m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어, 8m 맞아요. 8m, 와, 이쁘다. 아, 8m는 저는 이게 비늘마다 색깔이 다른 거 있잖아요. 이게 현대미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얘는. 어? 얘만한테서 볼 수 없는 사실 패턴이. 야, 머리 무늬 봐라. 되게 이쁘다. 비늘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한때는 이제 콘스네이크 모프 쪽에 이제 거의 끝판왕. 끝판왕이었죠. 네. 야, 알비노. 야, 알비노 8m가 있네 또. 살아있네요, 여기 역시. 와, 오늘 찍으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꼭 마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물감 묻혀놓은 느낌인데. 아니, 뭐 튄 것 같이 좀. 예, 네, 근데 살아있네요. 아, 콘 진짜 깊게 들어오니까 모프가 이쁘긴 이쁠. 그쵸, 모프가 이쁘고 네. 많고. 어, 괜찮네요. 어, 이거 완전 블러드레드. 네, 이게 패턴 거의 없는. 어, 그러네요, 진짜. 네. 좀 단한 느낌이 확실히 강하네. 확실히 단색 애들이 이뻐 보이긴 이뻐 보여.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해요. 스트라이프나 이렇게 패턴 없는 깔끔한 애들. 깔끔한 애들 좋아하시네. 네네네. 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성격이 보통 꼼꼼한 게 아니라, 좀 성격에서 묻어나오는 치아. 그게 지금. 제가 만들었다 할 수는 있는데 저는 크림 버터크림이라 그래요. 아, 버터크림이요? 어, 처음 네. 들어보는 이름인데. 크림시클 베이스로 이제 카라멜 입혀서 이제 버터를 만든 건데 새끼 때부터 이런 약간 레몬 같은 밝은 노란색이에요. 이야, 진짜 색깔 특이하다. 처음 보는 느낌이네 진짜. 야, 이거 콘 스네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오, 뭐지? 그림자 가져서 좀 네.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색이 이게 되게 밝거든요. 진짜 만드신 거라고요, 모프를? 네. 제가 브리더다 보니까 모프 만드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모프를 직접 만드셨다. 이야. 이거는 이제 스케일리스. 오. 이제 비늘 없는 애들이죠. 근데 일부 조금 있긴 했는데. 야, 웬 진짜 눈물장 한 마리가 나왔네요, 갑자기. 그죠. 아,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약간 뱀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전 이게 스케일리스라고 해서 이제 비늘이 없는 뱀인데. 아니면 촉 때문에 되게 이게. 오, 오, 이거. 어우씨, 이것도 그 느낌인데, 그거. 젖어놨네요. 아, 배 쪽에는 또 있구나. 네, 배는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네, 움직일 때 써야 되니까. 찰나 민물장어. 야, 그래도 이거 한번 값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콘스네이크는 모프별로 다 들고 계시는구나, 진짜. 다 모아야죠. 야, 살아있네요, 역시. 네. 아, 이쯤에서 그러면 또 구독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콘스네이크 이제 다 모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딱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서 인섹트 레타일이라는 네. 구독자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콘스네이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종이 뭐 특별히 매력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건 아니고 뭐 일단 순하다는 거 장점. 그리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색칠놀이 할 게 많아요. 아, 색칠놀이 할 게.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프 색깔 이런 거 디자인하면 그거대로 또 나오니까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모프 개발도. 네. 아, 멋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매력인가 본데 진짜 제가 봐도. 뭐야 이거? 오, 여기도 있었구나. 와, 이거 알비노 태그 아니야? 알비노. 와.